안녕하세요, 박주공입니다. 대구FC의 왕 세징야가 K리그 6월 이달의 골을 수상했습니다. 세징야는 18라운드 전북 현대전에서 감각적인 골을 터뜨렸습니다. 후반 36분 마법의 터치로 수비수 2명을 바보로 만들었고 이후에 전력 질주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. 득점 후 세징야 선수는 환호하며 대구 팬들 앞에서 포효했습니다. 대구 팬들도 세징야의 활약에 기뻐했습니다. 진짜 대파괴 왕 들어맞는 모습이었습니다. 수비수 사이에서 재치있게 공을 싹 빼냈고 이후에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정확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. 세징야는 8,474표, 약 69%를 받아서 3,756표, 31%를 받은 포항플러스의 2호제를 따돌리고 6월 이달의 골을 차지했습니다. 세징야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함께 트로피가 주어집니다. 세징야가 어떤 선수인지 딱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. 잘 쉬었는데 역시 흐름을 타면 정말 무서운 선수고요. 3대1 상황에서 경합해서 이겨내서 이렇게 골까지 만들어내는 세징야 선수. 너무나 멋집니다. 세징야는 이번 골 전에 사실 또 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57분 정태욱의 치명적인 패스미스를 놓치지 않았고 쇄도하면서 페널티킥을 만들었습니다. 사실 세징야가 부지런하게 압박을 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찬스였는데 노력하는 세징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. 이거는 사실 변경의 여지가 없는 실책입니다. 세징야는 이 페널티킥을 가볍게 해결했습니다. 득점 후에는 아내의 임신을 기념하면서 공을 배에 넣는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. 세징야! 세징야! 2대0! 이 선수는 대구의 왕입니다! 엄지척을 보내는 이군의 설명, 그리고 출산이라는 특별한 셀레브레이션 세징야입니다. 네, 세징야 선수. 결국엔 세징야가 만들고 세징야가 마무리를 지었다. 네, 결과적으로 세징야가 살아나. 세징야의 아내도 기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. 아빠가 되는 세징야가 이렇게 대구에 아주 중요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. 세징야의 활약으로 대구는 전북현대를 3대0으로 제압했습니다. 세징야는 경기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이 됐습니다. 세징야는 경기 후 환하게 웃으며 승리 소감도 전했는데요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대파괴 왕 세징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오늘 멀티골을 넣으셨거든요. 소감부터 들려주시죠. 네, parabéns pelo dois gols e o que você achou do jogo? 감사합니다. primeiro, foi jogo difícil. Jogar contra o Jambuque é sempre difícil, né? É time grande, a gente sabe que é time perigoso. Mas graças a Deus conseguimos achar o primeiro gol e aí a gente começou a controlar o jogo. E uma vitória importante, a gente estava precisando. Então, parabéns a todos pela vitória de hoje. 일단 첫 번째로 전북이라는 큰 팀과의 경기는 항상 어려운 경기이고요. 다만 저희가 첫 번째 골 놓고 두 번째 골로 연결을 함으로써 저희가 좀 더 쉬운 경기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훈련했던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박창현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대구의 축구가 어떻게 변한 것 같나요? 아, depois que treinador chegou, como que mudou o estilo do futebol para esse treinador com vocês? Ele passou confiança para os jogadores novos, né? E a molecada entendeu como é que a gente tem que jogar com a bola no pé, que só chutão não tem como a gente ganhar jogo. Eles entenderam isso e conseguimos aí mudar o nosso estilo de jogo e assim melhorar a cada jogo. 일단 감독님이 오시면서 저희가 수비를 하는 축구만 하게 되면 저희가 이길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포지션, 볼이 없을 때나 볼이 있을 때 공격과 수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많이 설명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셨습니다. 곧 태어날 대구의 공주님 그리고 아내분께 영상 편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Agora que vai ter o nascimento da sua filha e deixa um recado para sua filha que vai nascer e para sua esposa. Estou muito feliz, né, com o gol de hoje. Demorou para sair o gol para Diana, que é a minha filha. E desejo que ela venha com muita saúde. E desejo o melhor para minha esposa, que está sempre me apoiando, né, está sempre comigo. Então esse gol foi para Diana, mas também para minha esposa, que está diariamente comigo aí. 일단 딸 이름이 지아나인데 지아나가 이런 골 때문에 밖에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골을 넣고 또 팀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항상 여기 경기장에 찾아오는 와이프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저희 가족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
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근호 위원이 대구에 찾아왔습니다. 라코룸에서 반갑게 인사하기로 했는데 이근호 위원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. Agora que Gunu que veio faz muito tempo aqui entrou no vestiário, conversou contigo e deixa recado para ele também. Falar para ele que eu sinto a falta dele diariamente nos treinos, no vestiário. É um cara que eu gosto muito e estou sentindo muita falta dele. Eu acho que dá para ele voltar a jogar mais um ano, dois anos, hein? Ele está... 근우 형이 너무 그립고요. 매일매일 훈련장에서든 라커룸에서든 이런 경기장에서든 근우 형의 존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너무 그립고 그리고 또 오늘 근우 형을 보니까 뭐 1년, 2년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근우 위원이 정말 승리 요정이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멋진 활약 정말 대단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parabéns, mais uma vez, parabéns pelo jogo e continuar sendo assim com o Cedinho. 감사합니다. 네, 대구의 세징야 선수였습니다. 세징야는 바로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팬들에게 팬서비스를 하면서 끝까지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대파계 왕 세징야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뭐 저도 이렇게 정식 중계로 타파를 해본 건 처음이죠. 처음이죠, 저희. 예. 처음인데 아 물론 저는 괴로운 경기였습니다만 이 경기를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재미를 느끼셨다면 뭐 저 역시도 전부 공패되었지만 상당히 좀 만족하고 좀 뿌듯한 느낌이 들 것 같고요. 지금 뭐 세징야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승리를 거둔 대구에게는 축하를 그리고 패배를 기록한 중국에게는 위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특별한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특별하고 또 재밌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또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